안녕하십니까. 남상스 스튜디오 남상입니다. 캘리그라프나 일러스트에 흔히 등장하는 소품 중에 하나인 선인장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식물이기 때문에 응원의 메시지에 잘 어울리는 그런 소품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도록 쉽게 그림을 그릴 겁니다. 먼저 초록색, 연두색을 살짝 섞은 그런 느낌으로 선인장을 먼저 그려줍니다. 선인장은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예쁜 꽃도 피고 넓은 잎사귀에 가시가 있는 게 포인트죠. 녹색의 선인장을 다 그려주고 앙증맞은 꽃도 살짝 그려줍니다. 선인장에 잘 어울릴 만한 크기의 화분을 갈색으로 그려줍니다. 먼저 칠한 색들이 다 말랐으면 그 위에 선인장의 줄기를 붓으로 살짝살짝 묘사를 해줍니다. 정말 너무 쉽죠? 누구라도 따라 그리기 쉬운 선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선인장의 가시는 사인펜으로 묘사를 해주셔도 되고 뭐 색연필 그리고 붓으로도 묘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정말 너무 쉽게 그림이 완성이 됐죠? 자, 이런 간단한 소품을 쉽게 익혀두시면 여러가지 활용할 일이 많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도 재밌게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